그래서 얘는 조금 더 준비 단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섞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S4.5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요렇게 좀 연화가 항상 우리가 어떤 머리를 했을 때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 근데 그 네이프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는 연화가 다 나왔는데 네이프 때문에 다시 하고자 하니 위에가 또 망가지잖아요. 오버타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맞추기 위해서 첫 단계부터 편안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4.5를 섞어주는 거예요. 궁금한. 그래서 우리가 손상 모양, 건강 모양 이런 게 틀린 게 그 알칼리의 순환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끝에 지금 빗질 안 되죠. 나중에 이거 연화 보고 나면요 되게 술술 풀려요. 지금 이렇게 보이죠. 끝이 이렇게 네. 늘어나서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네이프는 환원제 섞여 있는 4.5랑 스파클링이랑 섞어 놓은 거를 지금 네이프에 바른 거예요. 이게 샴푸의 단계예요. 스파클링은. 늘어지는 머리 있죠. 완전 극선상 머리 쭉쭉 늘어나는 머리를 경화시켜주고 단단해져 있는 머리는 풀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제 섞고 30분이니까 가서 약간 섞고 잘 섞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일제라는 게 뭐예요, 원장님? 알칼리제잖아. 알칼리제를 섞어서 해준다라는 게 알칼리제를 빼놓고 환은 열어준다, 열어주고 얘가 빼내는 거잖아요, 샴푸가. 그래서 S4.5가 들어가는 건데 pH가 낮아서 산성 샴푸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산성 샴푸의 개념이 아니에요. 환원의 개념. 열어주고 빼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클링은 들어가서 빼주는 역할을 하면서 열어주는 대문 역할은 스파클링도 하지만 거기에서 좀 더 임팩트 있게 열어주기 현재 4.5가 들어가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 기본적으로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거의 스파클링 거의 잘 빻는다 그래서 그건 너무 잘 빻았다 그 얘기는 제 제품이 보면